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의 크나큰 실패로 유비소프트가 오픈월드 게임을 만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유비소프트는 포기하지 않았군요. 이번에도 매시브가 불과 9개월 만에 새로운 오픈월드 게임을 하나 꺼냈는데 이게 왜인걸, 이번엔 스타워즈 IP를 이용했네요.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이 작품을 2021년 첫 발표 때부터 기다려봤습니다. 파크라이, 아바타, 어쌔신 크리드까지 유비소프트는 다양한 IP 속 오픈월드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공장 찍듯이 똑같이 나와서 유비소프트 오픈월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아울로는 괜찮을까요? 이번에도 유비소프트 오픈월드라는 칭호를 얻을까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프리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스타워즈판 레데리? 그건 실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서브퀘스트 및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깊이 있는 자유도를 뛰어넘진 못해요. 그건 넘사벽입니다. 우주를 넘나들기도 하고 그 행성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하이퍼스페이스도 있지만 말이죠. 근데 토도키의 스타필드, 딸깍필드 보다는 때깔이 좋습니다. 토드상 이거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주라고요. 일단 이 게임은 유비소프트의 스프린터셀과 스타워즈 그리고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디자인이 서로 합쳐진 게임 같았습니다. 당신은 토샤라 위성 출신의 악당이자 유명한 도둑인 케이 베스가 됩니다. 그녀가 키우는 귀여운 머칼 닉스를 데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강도질을 저지르게 됩니다. I can explain. You must be Sliro. Your friends abandoned you. Friends? What friends? How long have you been part of the Rebel Alliance? 그녀는 염력을 사용하고 스톰트로퍼들을 마구 썰어버리는 제다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데이터 스파이크 툴로 뭔가 해킹하고 블라스터 권총을 주무기로 들고 다니는 강도이죠. 그녀는 오직 보수, 돈을 원합니다. And I've got a real job for you. I hope a real job means real credits. It does for the Huts. Join us and fight the Empire for the future of this galaxy. What's it pay? We don't have time for this. Danny, wait! 마치 2018년 개봉한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마냥 말이죠. 그냥 전형적인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디자인 같습니다. 월드 속엔 서브퀘스트, 메인퀘스트가 있고 챌린지가 있으며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스피더 바이크를 타고 돌아다니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주선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스노우드롭 엔진을 이용한 행성 내부 환경과 우주 디테일은 끝내주며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속 판도라 행성 표현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에 충분히 학습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픽 비주얼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적화는 처참해요. 추천을 하자면 레터박스 모드를 켜고 즐기는 게 더 나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게임의 전투 그리고 잠입 메커니즘은 흥미롭습니다. 왠지 모르게 스타워즈판 와치독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환풍구나 문의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 그녀의 헤어핀 데이터 스파이크를 사용해 리듬에 맞춰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건 퍼즐 같은데 처음엔 짜증났지만 점점 갈수록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CCTV나 탈출 프로토콜 실행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없는 심볼을 마구 갖다 대며 계속해서 시도하는 퍼즐입니다. 사실 이런 게 미션 내내 반복되어 벽을 타고 뛰어넘는 파쿠르 플랫포밍 액션과 함께 스타워즈 아울로는 어떻게든 미션 내내 타워 점령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몇 가지 기믹이 숨겨져 있고 그걸 파헤치는 재미는 이제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잠입 그리고 마지막엔 들켜서 도망치는 패턴도 이제는 또 진부해요. 그래도 스타워즈 팬들에겐 또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고 유비소프트 게임을 즐기는 이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초반부는 무난했습니다. 즐기만은 했다는 거죠. 솔직히 이전 아바타보단 낫습니다. 무엇보다 닉스도 잠입을 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이템을 가져오라 시키거나 멀리 있는 전원을 끄라고 시킬 수도 있고
주위 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적들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Need a distraction, Nix. 적을 공격해 그 틈을 노려 테이크다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멋진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미니게임도 많은데 이런 음식 먹는 버튼 미니게임은 좀 헛웃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넣어야 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일 멋졌던 건 K의 데드아이 시스템입니다. 적을 태그하고 그 순간에 바로 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K는 탄환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쉴드를 없애기 위한 탄환과 그냥 처리하는 탄환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블라스터 권총은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어디선가 많이 본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가득합니다. 유비소프트 게임을 어느 정도 즐겼다면 진짜 어디선가 많이 봤습니다. 테이크다운 애니메이션은 느리지만 꽤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컴뱃 애니메이션은 좀 약간 엉성한 게 있어요. 적들의 AI는 상대를 너무 잘 발견하고 너무 멍청합니다. 스타워즈 아울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하진 않습니다. 그냥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을 즐겼다면 봤을법한 장면들이 많을 겁니다. 게임은 평판이 중요하며 레벨업 및 XP가 없습니다. 미션을 클리어해도 레벨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력 간의 평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이는 높을수록 그 세력 범위 안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가 있고 낮을수록 제한됩니다. 또 NPC들 간의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K의 새로운 특성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K의 장비 로드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 GTA와 같은 수배령이 있는데 딱히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해? 그냥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을 좀 즐기고 계신다면 스타워즈 아울로도 좀 무난하게 즐길만은 해요. 진짜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 그리고 스텔스 게임 속의 총집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비소프트 게임 속에서 봤던 모든 메커니즘과 시스템들이 이 안에 있어요.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딱히 아이디어가 좋다 생각되진 않아요. 컨텐츠 양은 풍부해도 게임은 너무 평범한 유비소프트 오픈월드 게임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아바타 혹은 딸카필드보다는 헐배 나아 보입니다. 환경은 넓고 우주 디테일도 좋고 시각적 비주얼은 뭐 준수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Why do I get the feeling you didn't really need this thing to boost my bike? Well, I could have used something off the shelf, but this accelerator will give you a much stronger kick. I'll be the judge of that. Thank you.